박사방님이 어 제법이에요. 그 사위 이제 몇 년 차예요? 14년 차. 네. 제주도 생활한 지가 이제 꽤 됐잖아요. 네. 그래서 제주어를 꽤 안 해요. 지금은 거의 다 알아들어요. 근데 예전에는 한 마디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전 정말 좋았죠. 옆에서 바로 욕을 해도 제주어로 뭐 우리가 놀릴 수 있는 그 얘기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제주 사투리로 야 이 뚫어마 이러고 기꺼사 이러면 이게 바보라는 뜻이에요. 노지란 좀 바보라는 예 바로 옆에서 내가 이 뚫어마 뭐라고 이랬거든요. 토를 이렇게 이 뚫어마 한 거지. 예 웃으면서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그러면 얄미울 때는 아이 뚫어마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면 몰랐는데 지금은 큰일 나요. 아까 보니까 장모님이 당황하시더만. 다 알아들으니까. 저도 제주도 사투리 하나 아는 거 있어요. 뭐 있어요? 영재기 도르는디 어떤 거 영 잡나? 영재기 도르는디 어떤 거 영 잡나? 어? 알아듣겨?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어떻게 잡냐고요? 우와. 근데 제가 이 사투리를 하잖아요. 그럼 북한 사투리예요? 그만 먹어 이런 거는 네, 조그만히 없어. 먹으라. 뭐라고 뭐라고? 조그만히 먹으라. 그러자 배 터지겠어. 배 까진다. 비슷하네. 배 까진다. 네. 김원 씨의 뭐. 배 까진다.